구독자님들은 엄마는 교통경찰, 아빠는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고 경찰. 우리 부모님은 경찰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교통관이요. 엄마는 안전교육 같은 거 하고 아빠는 나쁜 사람 잡아주고 거짓말하는 도둑하고 돈을 빼는 도둑하고 다음에는 살인 도둑. 그럼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빠, 말 안 해도 내 맘 알지? 항상 꿋꿋하게, 멋있게, 경찰관으로서, 아빠로서, 국민들과 가족들을 위해 힘써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엄마랑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존경하고, 말로는 좀, 아빠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빠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1등 공신 경찰인 우리 아버지를 항상 존경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